어떤 이름을 결정해 주시가 텍사 라이버 자, 뭐, 1, 2부도 아주 뭐, 재밌었지만. 그렇습니다. 아, 또 다른 느낌의 3, 4부 예. 특선 라이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 장판을 새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퍼포먼스의 장인들이 오셨습니다. 야 아, 이분들이 오셨습니다. 흔히제이! 야, 다시 해. 흔히제이. 맞잖아요. 흔히제이. 그리고 CIX! 어서오세요! 네. 야 야, 흔히제이가 왔어요. 걸트쇼의 흔히제이가 왔습니다. 실제로 보네요. 예. 흔히제이 CIX. 자, 뭐 흔히제이부터 인사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댄서 흔히제이입니다. 야호! 실물 처음 봐요, 저는. 저도 실물 처음 봬요. 예쁘시네요. 잘생기셨어요. 잘생기셨어요. 아, 근데 TV에서 막 이렇게 막 엄청 에너지가 너무 단아하셔요. 그렇지. 그래. 네, 낯을 좀 가려 가지고. 예. 네, 죄송해요. 저도 그래요. 낯을 가리시는데 어떻게 방송에 나오셨어요? 아, 한 다섯 번쯤 불러 주시면 이제 낯 안 가리거든요. 아, 진짜. 네 번 더 불러 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번. 네 번 더 불러라. 방송은 예, 예, 예. 자, 인사하겠습니다. CIX. 네,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인엑스! 안녕하세요, 시아엑스입니다. 호호! 잘생겼다, 다들. 그죠?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저는 딱 마음에 드네요. 민소매를 딱 입고 온 걸 딱 보니까. 몸에 자신 있는 거죠? 아유, 너무 좋아요. 한번 좀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CIX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용이라고 합니다. 용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CIX의 리더, BX입니다. 리더, BX! 네, 안녕하세요. 저는 CIX의 막내인 현석입니다. 현석! 와우. 네, 안녕하세요. 저는 CIX의 빨간머리와 메인보컬을 맡고 있는 승훈이라고 합니다. 승훈! 네, 안녕하세요. CIX에서 센터를 맡고 있는 배진영입니다. 배진영! 컬투쇼는 처음인데요. 문자가 벌써 하나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3776님. 와, 컬투쇼에 드디어 CIX가 승훈이가 아까 팬들이랑 얘기하면서 컬투쇼 꼭 나오고 싶었대요. 울 아엑 잘 부탁드려요 하셨네요. 네, 너무 나오고 싶었던 라디오여가지고 오늘 너무 영광스럽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많이 들었나 봐요. 네, 제 부모님도 아마 지금 듣고 계실 거예요. 아하. 부모님한테 한마디 하세요. 엄마 나 컬투쇼 나왔어. 우리 때나 이렇게 하던 나 TV 나왔다. 와, 그러네요. 허니제이 팬분들도 엄청나게 게시판을 네. 채워주고 계십니다. 지금 8486님께서 하니쌤 보이는 라디오는 처음일 텐데 긴장하지 말고 재미있게 즐기다 보세요. 사랑해요. 컬투쇼도 처음이시지만 어떻게 좀 이렇게 관객이 있는 라디오는 뭐 컬투쇼밖에 없으니까. 아니, 라디오 자체가 처음이에요. 아, 진짜? 라디오 다른 라디오는 왜 안 나가셨어요? 낯가려서? 아,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 거. 아니 뭔가 그 스케줄이 계속 안 맞았었어요. 그래서 수파 끝나고 그때 이렇게 몇 번 섭외가 들어오긴 했었는데 그때 멤버들이 왔다 가셨거든요. 리정 씨하고 좀 부러웠어요. 근데 되게 부러웠어요. 나올 때 같이 나왔으면 낯가린 것도 덜 했을 텐데. 그럼요. 제 또 친구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또 텐션이 완전 달라가지고 좀 아쉽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다소곳하고 낯가리는 느낌이 무대에서 춤추는 허니제이 느낌 볼 수가 없어요. 아, 저 막 이렇게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니 여기서 제가 막 이렇게 째려오면서 들어올 순 없으니까 예, 다 초면이라서 좀 약간 다 초면이라서 이분들도 한 다섯 번 보면 괜찮죠? 네, 그럼요, 그럼요. 한 다섯 번쯤 보면은 제가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우리 CIX는 처음이십니까 우리 허니제이도? 오늘 저희 음악 방송에서 뵀었습니다. 한 방에서 뵀구나. 네. 맞아요. CIX 무대를 보고 어떠셨어요? 전문가로서. 아, 일단은 요즘 아이돌 분들이 춤을 너무 잘 추세요. 그러니까 댄서들보다 더 잘 추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멋있게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댄서보다 잘 친다. 그러니까요. 아니, 여기 그 퍼포먼스 장인이시잖아요, 원래 허니제이가 그죠? 네, 뭐 네 감사합니다. 장인. 이쪽에 안무 쪽에 퍼포먼스를 하신 지가 몇 년 되신 거예요, 경력이? 그러니까 무대 위를 올린 걸로 치면은 제가 한 23년 됐더라고요. 예! 무대 위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안무 짜드리고 예, 그러니까 무대에서 제가 어쨌든 안무를 저는 어릴 때부터 짰으니까 퍼포먼스를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23년이요? 네, 그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일단은 아이돌분들 트레이닝이나 뭐 이런 거는 제가 그래도 한 지금 내가 몇 살이더라? 그러면은 네, 그래도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10년을 네. 제대로 또 짜기 시작하고 네, 그, 짜주신지 네, 네. 우리 진영 씨가 나이가 어떻게? 23살입니다. 이야 그 나이 동안 23년 3년 차 되셨다. 이야 아니 그렇게 아니 시작 일을 시작할 때 아~ 진영 씨가 세상에 이제 아~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아~ 와, 그러니까 얼마나 와, 와 그렇죠. 오래됐다는 얘긴 거죠. 세계감이 느껴지고. 야, 반갑습니다. 그러잖아, 허니제이 씨께서 음원을 냈네요. 이게 아, 뭐예요? 네. 가수로 데뷔를 하시는 겁니까? 어, 가수로 데뷔하시는. 어, 아니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가수 데뷔는 아니고요. 제가 댄서로서 이제 무얼 또 도전할 수 있을까를 조금 생각을 하다가 어,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음악이 꼭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음악을 저희는 찾거든요. 근데 찾다 보니까 어, 근데 음악을 내가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무빙을 보여줄 수 있는 음악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아, 생각을 좋은 발상이네요. 네, 사실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댄서들 친구들끼리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기회가 좀 돼서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해서 처음으로 제가 최초로 댄서로서 퍼포먼스 음원을 냈습니다. 우와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아닙니까? 네 최초예요. 댄서가 음악을 내고 거기에 퍼포먼스 음악을 발표하고 실제로 저희 댄서 저도 이제 댄서 생활을 오래 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아 이때 막 효과가 막 탁 뭐 타닥탁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 아 요 그러니까 아 여기서 탁 이 편곡을 엄청 해요. 하다가 토닥탁탁 여기서 착 아 이게 없네. 이런 음원이 없어요. 아, 이어서 각기를 두 번 넣었으면 좋겠는데 하다 했다가 웨이브 딱 칠 때 그냥 사르르르륵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두두두둥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두두두둥이 없고 이게 아쉽거든요. 이거를 맞춤 음악을 만드신 거지. 네 그렇죠 그렇죠. 맞춤 슈트처럼 아. 맞습니다. 네 맞아요. 대단하시네요. 네, 노래를 하진 않았고요. 오. 아니 노래도 잘하시지 않으세요? 어, 아니에요. 가수분들 어, 아니에요. 네, 그럼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그래도 맞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효과음 필요하거든요. 아, 우, 뭐 이런 거라도 좀 하세요. 호라스도 안 했습니까? 아, 그거는 하나 했어요. 아, 두 개 정도 했는데 그 거 보면은 시오 시작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네. 제가 실제로 연습할 때 5678 대신 아 그걸 쓰 제가 시오 시작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같이 얘기하다가 이 부분은 그래도 코러스를 조금 같이 어, 해줬으면 좋겠다 아. 해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부스 안에 들어가가지고 오, 그걸 딱 끼고 시오 시작 어 맞아요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근데 되게 긴장했는데 그때 그 한 번에 끝냈죠? 아니 목소리를 체리 릴체리가 그 해줬는데 같이 제가 긴장하니까 체리가 이제 언니 나랑 같이 들어가서 놀아요 이래서 릴체리 네 같이 놀면서 해가지고 되게 재밌었어요. 아, 그럼 이제 실연자가 되신 거죠? 음원에 대한 실연 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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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와 시오 시작 이걸 네 시오 오늘 시작 네. 작사에도 참여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 노래를 시오 시작이랑 허니 저 되게 민망하긴 한데 제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어, 저작권이죠. 저작권이죠. 저작권 협회에 등록이 된 겁니다. 어, 그 저기 어 제가 작사예요? 이랬는데 그 작사죠, 어쨌든 그것도. 그 가사에 제가 원래 하는 말들과 이제 저랑 이제 대화 속에서 나온 이제 네. 아이디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그렇지 작사지. 어, 그럼 작사지. 네 그렇게 현장권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작사가 허니지이 씨와 함께. 그렇습니다. 저작권과 실현자권이 비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요. 어, 자 5200님 청주 사람들 춤 잘 춘다는 게 사실인가요? 허니제이님이랑 CIX 승훈이도 청주 출신이에요. 어 진짜요? 저 사실 선배님 중학교 후배입니다. 오! 오 진짜로? 남성? 남성 중학교. 아 진짜요? 같은 학교였어. 남성 중학교가 춤을 잘 추는 명문인가 보다. 아니 그리고 제가 어제 알았는데 그 비비트리핀이라는 팀이 있는데 안무팀 그 팀 리더 오빠도 남성 중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진짜 어. 춤을 잘 추네. 그러니까 춤 잘 춘 사람. 그러게 말이야. 근데 남성 중학교가 댄스 동아리가 없거든요? 그런 게 없어요. 네. 근데 왜 춤을 잘 추지? 그리고 거기 조에 대해서 내가 춤을 많이 췄거든. 조에 아, 거기 기운이 좋은가 봐. 아, 집에서 조에 그 기운을 물려받았습니다. 네. 제가 방과 후에 그 중앙 현관의 그 문에 비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어, 방과 후에 거기서 춤을 많이 췄거든요. 아, 그래서 저녁에 많이 췄었어요. 비치려면은 반대 네, 거울이 딱히 없으니까. 없어요. 네. 차유리 비치는 거 보고 추고 막. 승훈 군도 거기서 많이 췄어요?
네, 저도 뭐 거의 선배님 기운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동생? 이거는 이제 거울 앞에서 졌겠죠. 야, 그렇구나. 청주 남성중학교?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 지금 청주분들 문자가 엄청 오고 있습니다. 1466님께서 대박, 두 분이 추천하는 청주 맛집이나 청주 가볼 만한 곳 추천해줘요. 갑자기. 저 완전 추천해드리고 싶은 데가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단골집이 있어요. 뭐 하는 집이에요? 거기 삼겹살집인데 삼흥집이라는 곳이 삼흥집. 있어요. 삼흥집. 냉동삼겹살? 아니요, 네, 거기 정육식당인데 정육식당. 거기가 이제 약간 청주에서도 조금 외곽에 나가야 있는 곳이긴 한데 삼흥집. 네, 제가 한 일주일에 한 세 번씩 엄마 졸라서 맨날 갔던 곳.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잘 되고 나서도 갔어요? 네, 갔는데 사장님이 그 제주도로 내려가셔가지고 네. 지금 사장님 부부 그 동생분들이 맡아서 하셔가지고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네, 근데 아무튼 본인 이제 얘기하고 가도 모르는 거네요,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없죠. 예. 삼흥집? 삼흥집. 네. 꼭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특선 라이브라 원래 나오신 분들이 새 앨범 갖고 나오면 라이브를 해주시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허니제이는 지금 네. 퍼포먼스를 직접 그럼 조금만 보여주실 겁니다. 우와. 오. 우와. 괜찮겠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퍼포먼스라서 혼자 채우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약간 1절까지 1절만 준비를 해오긴 했거든요. 아,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1절까지만 네. 중간에 라이브도 해주시죠. 시오 시작이요. 립 해드릴게요. 립핑크 좋아요. 예. 무대로 보실까요? 아 네. 원래는 이제 홀리뱅 크루가 다 같이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예. 크루가 다 같이 하는 홀리뱅이 참이 혼자 채우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도 어우. 아. 무대 서는 순간 달라져. 달라져요. 허니제이. 아. 흔이제이. 자 음악 드릴게요. 허니드롭. 허니드롭입니다. 허니드롭. Drop the music. 야, 아니, 음악 좀 올려주세요. 야! 야! 네! 멋있어 멋있어. 와우. 나가는 순간 달라져. 음악이 나오는 순간 눈빛이 변해. 야, 저거 저 정도 골반을 흔들면은 교정까지 될 것 같아. 와. 야. 와. 자 반응 문자가 딱 한 글자를 보내서 윤상민 씨 와. 와. 최정은님께서 우주 최강 멋짐 귀염 뽀짝 허니. 제이 언니 사랑해요라고. 오. 야. 아까 지금 어떤 동작에서인지 한 퍼포먼스를 할 때 우리 배진영 씨가 깜짝 놀랐어요. 오, 아 이러면서. 아 네. 어땠어요? 제일 가까이서 보셨잖아요 지금. 아 예. 사실 제가 수우파를 봤었거든요. 근데 그 저 그거 제일 좋아해요. 베놈 그 퍼포먼스 제일 좋아하는데 와 이거 실제로 춤추는 모습을 보니까. 아 역시 우승팀. 야 너무 멋있었습니다. 관리 우승이 아니죠. 나중에 좀 같이 콜라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저희야 영광입니다. 찾아주세요. 보통 요새 이제 음원이나 내고 이러면은 챌린지 많이 하잖아요. 챌린지. 혹시 허니 드롭 뭐 챌린지? 허니 드롭 챌린지 있나요? 있어요?
아, 이것도 챌린지가 있어요. 알려주세요. 우리 CIX도 할 수도 있고. 태균 형이 그 챌린지 귀신이에요. 챌린지 맛집이에요. 네. 네, 약간 챌린지 맛집. 다요. 오키를 좀 꺼내셔야 돼요. 오키. 아. 네. 그래서 왜 허니 허니 하면은 새끼 손가락을 그러니까 허니 이렇게 찍어 먹는 거지. 아, 꿀 찍어 먹는 거야. 네, 여기다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짝짝. 짜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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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돌리고 골반 골반 네 일단 와우 귀엽다 슬기 잘하죠 잘하시죠 그죠 금방해요 네네 토끼 일곱 여덟 토끼 짜그당 짜그당 돌리고 골반 돌리고 골반 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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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와 CIX도 신곡 공부해야죠. 공부해야죠. 자, 네. 자, 458이라는 곡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떤 곡인지 한번 홍보 드리세요. 네. 저희 또 이번 타이틀곡인 458이라는 곡은 이제 너에게 닿고 싶은 본능과 또 그런 섣부른 감정을 조절해야 하는 그런 이성 사이에 되게 고통스러운 갈등을 담아낸 곡입니다. 특이하다. 그래서 되게 좋은가 봐요. 네. 되게 잘 외워가지고. 예. 예. 네. 다 외워갖고. 아 맞습니다. 혼자 지금 만족한 거구나. 네,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외운대로 했어. 그래요. 노래 킬링 파트는 어딘지 좀 물어보네요. 아 저희 킬링 파트는 그 훅 부분에 Crash into you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안무가 이제 키를 돌리는 자동차 키를 돌리는 안무입니다. 그 보여주면서 같이 한번 불러줘 보세요. 네. 5, 6, 7 Crash into you. 붐. 키. 네. 끼고 돌리는 거구나. 딱 시동을 걸고 다음 안무가 이제 파킹 드라이브예요. 아. 하고 네. 바로 핸들 돌립니다. 아니 컨셉이 레이싱이에요. 맞습니다. 레이싱이네요. 면허들은 다 있습니까? 네, 없어요. 아니 진짜 궁금해서. 레이싱을 해야 되니까. Do you have a driving license? 저희가 무면허 그룹입니다. 아무도 면허가 없어가지고. 와. 너무 바빠서 그런가 보다, 그죠? 그것도 그렇고 아직까지 아예 겁이 많아. 딱히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렇구나. 노래는 레이싱. 예, 그러면 이제 퍼포먼스는 이제 레이싱 퍼포먼스인데 네, 무면허다. 그렇죠. 무면허 퍼포먼스네요. 아니 이 얘기는 또 왜 갑자기 이런 문자를 이렇게 올리셨어? 아 사모 이사님. 안 그래도 내가 지금 배진영 씨를 네. 보면서 너무 놀라고 있습니다. 오늘 배진영하고 태균 오빠하고 머리 크기 이야기 안 나오나요? 왜냐면 지금 너무 작지 않습니까? 아 남자 머리가 지금 연예인 대표 소두와 대두의 만남이라고. 제가 절로 한번 가볼게요. 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연예계 대표 소두와 대두의 만남. 요. 어머. 아니 어때요? 아니 저랑 있을 때는 비슷한 느낌 그렇게 생각보다 안 작아요 사람들이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니 박창익들이 어떻게 그렇게 놀랄 일이야? 여기 어떻게 안 됐다 그런 거 아니야 저? 예 와 근데 그 안에 뇌가 다 들어가고 맞습니다. 야 신기하네요. 눈, 코, 입이 다 들어가 있죠. 그렇게 머리가 작고 잘 생기고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저희 공식적으로 물어보거든요. 네, 공식적 질문이에요. 걸투쇼. 그럼 기분은요? 너무 좋고요. 너무 좋은데 사실 저는 몰랐어요. 얼굴이 작은지를. 아 그래요? 계속해서 4부에서 그 기분을 좀 얘기해 주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막혀 답답할 땐 2시 컬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2시 컬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2시 컬투쇼 2시 컬투쇼 우르르라 우르르 이래로 이래로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니 2시 컬투쇼 우르르라 우르르 이래로 이래로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니 컬투쇼 요르르 자 걸투쇼 특선 라이브 허니제이 그리고 CIX와 함께 4부임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잘생기고 머리가 작은 기분이 어때를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배진이 형. 아 너무 상쾌합니다.
아하. 어, 김우빈 군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네요. 아, 네. 보통 우빈 씨랑 똑같은 그런 거 같아요. 네. 아, 그런 거. 상쾌하고 네, 너무 좋습니다. 평생 저는 그런 상쾌함을 느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 상쾌해서 그런가 혈색이 좋네요. 예, 혈색이 네.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원민우 씨가 어? 458이면은 페라땡에서 따온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축하.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 유명한 브랜드 그 뭐라죠? 페라땡. 페라땡. 시리즈. 아, 시리즈. 그러니까 458인데 또 근데 새로운 게 488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488. 그걸 알았으면 488로 네. 하는 거였는데. 스파이더. 신형으로 갔어요. 네. 아~ 좀 아쉽습니다. 신형. 와, 9523님. CIX 신곡 458 챌린지 안무가 어렵기로 아주 유명한데 춤신. 우리 허니제이 언니 챌린지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오~ 저희야 영광입니다. 아, 챌린지가 있으니까 서로 서로 이렇게 한번 하면 되겠네. 네.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한번 보여주시면 허니제이가 금방 따라할 것 같은데. 네, 제가 남의 춤 따라하는 거 잘 못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배재영 씨가 나갑니다. 네, 와, 진짜 진짜 잘생겼지. 불러줄게요. 저렇게 작을 수가 있지? 5, 6, 7 아, 노래 나와. 아, 해준다. 아. 오. 오. 네, 여기까지. 아, 이거 꼬꾸. 꼬꾸 땡기. 맞습니다, 맞습니다. 와, 너무 잘해. 오. 아무래, 바로. 아니, 한번 보고 저거 따라한다고? 대박이다. 한번 보고 된다고? 야, 음악 같이 한번 해볼게. 보면서 눈치껏 할 거 아니야. 자, 한번 키를 꺾고 땡기고 넣고 돌리고 돌리고 새끼 옆으로 꺾고 그다음에 지금 한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바로 지금 배우고 있어요. 점프. 예, 지금 옆에서 바로 동작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와. 와. 어떻게 바로 자세가 저렇게. 야. 멋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음악 틀어드릴 테니까 어떻게 좀 얼비슷하게 가보겠습니다. 대박이다. 자, 와. 자, 가볼게요. 음악 주세요. 지금 방청객분께서 이게 된다고? 이게 된다고? 자기도 모르게 호흡처럼 이게 된다고? 혼잣말이 튀어나온 거야. 5, 6, 7 오호. 오! 아니, 이거 어떻게 되지? 진짜로 한두 번만 더 하면 그냥 할 것 같아요. 여기서 한두 번만 더 하면 그냥 다 하실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진영 씨가 허니드롭 챌린지 해줘야지 이거. 이거. 좋습니다. 거꾸로, 거꾸로. 해줘야지, 해줘야지. 네. 그 부분. 주고받는 챌린지. 네. 오! 알아. 어머, 벌써. 와! 뭐야? 음악 드릴게요. 아니. 야, 바로 갑니다. 와, 진영 씨도 대박이네. 진영 씨도. 잘한다. 아니 지금 이게 현실이 벌어진 일이 허냥허냥허냥 이게 BPM이 엄청 빠르거든요. BPM이 엄청 빠르죠. 엄청 춤이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쪼갈라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쪼갈라요. 박자를 이렇게 쪼갈라 있는 것도 야 잘 추시네. 진짜 역시 프로는 프로입니다. 다르죠? 네, 자, 그럼 이제 CIX의 신곡을 무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대를 모실게요. 네. 진짜 진영 씨 대단하네요. 485. 네, 485라는 무대. 자, 라이브로 직접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딱 보면 춤꾼들은 그런 게 있나 봐요. 딱 보면 저 춤 이렇게 해서 눈에 싹 들어오고 바로 입력이 돼 갖고 따라 하게 되는 뭐가 있나 봐요. 신기하네요. 네. 마이크를 대고 해 주십시오. 목숨 걸고 해야 되니까. 못 하면 또 망신이잖아요. 전문가니까. 근데 못 한 거 같아. 아니요. 아니.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죠, 그죠? 충분히 잘했습니다. 저희는 있지만 한 달 걸렸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댄서도 아닌데 태균 형도 따라요. 이거 근데 이거 금방 외워요. 네. 너무 귀엽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CIX의 485 무대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458인가? 아, 458. 458 좋습니다. 예. 네. 48. 신형은 488이에요. 예.
어디쯤인지 I'm so lost 긴 어둠의 사이 난 달려가 이 지르게 깊은 밤 Yeah 더 원해 날카로운 Replash 급하게 조여오는 breath 아프게 새긴 너 like a scar 스텐 나긴 같은 light 멈출 수 없는 이유 날 움직이는 건 it's you Crash into you Go run in the misery 너에게 falling 심장이 너 또 해 영혼까지 다 붙잡아줘 hands 감기 속의 천사 패어버린 her 이건 달콤한 달아 욕망의 rule 시작은 몰라 그저 obsessed 두 눈이 멀어버린 채 네 앞에 전부 바칠게 상처는 all in mine 본능의 색인 이유 유일한 이유 날 사 Crash into you Go on in the misery 너에게 falling 심장이 너른 고통에 깊이 중독되다니 쉬지 않고 헤매는 걸음 잃어버린 너를 찾고 있어 잃어버린 너를 찾아 어둠 속에 I'm running Nothing can stop me 널 향해 끌려가 Falling, 빠져너란 abyss 감당해 날 더 아프게 punish 지독하게 얽히고 또 sharking 좀 더 원해 달콤한 이 sound 희망의 아름다운 빛 그 속에 빠져들었듯 네 앞에 찾아가는 길 작은 빛이 나를 인도해주기 Crash into you Oh! 멋지네요. 아, 멋져요. 멋지다. 8757님이 CIX 얼굴 그렇게 잘생겼으면서 실력까지 최고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완벽 그 잡채예요. 박유환님께서 생뚱맞은 넥타이도 멋져요. 그러니까 저기 두 분이 넥타이를 지금 했는데 BXC의 네. 노란 넥타이. 귀여워요. 네. 자 최윤선 씨, 막내 현석 씨가 키가 큰데 키가 몇인가? 190인가요? 아 86입니다. 186. 86. 네. 오, 와. 잘생겼어. 감사합니다. 막내면 지금 몇 살이에요? 제가 올해로 22살 됐습니다. 올해로 22살. 네. 하, 좋겠다. 그죠? 아 아닙니다. 뭐. 아니에요? 다 뭐 아니 아 좋아요. 86. 어. 자 우리 그 CIX가 특별히 이제 뭐 다들 그렇지만 다른 그룹들도 유독 팬 사랑이 아주 아 돈독한 게 좋은 게 유명합니다. 소통왕 1위에 올랐다고. 우와. BX는 아이돌 소통 어플에서 다른 아이돌을 제치고 1위에 올랐어.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본인만의 어떤 그 소통 노하우가 있어요? 아 저는 사실 팬분들과 이제 소통을 할 때 굉장히 이제 친한 친구처럼 되게 말투도 유행하는 말투 쓰고 되게 막 되게 친근하게 해요. 말도 편하게 말투 어떤 거 예를 들면 약간 뭐 어쩔 TV 뭐 이런 건데 사실 어쩔 TV 저 맞아요. 근데 이게 유행이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제는 좀 갔죠. 예. 네, 저희 멤버들 중에 지금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없어서 유행이 좀 뒤처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형이 되게 솔직한 게 그 팬분들하고 진짜 솔직한 게 형이 일을 잘 안 닦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실대로 다 말하더라고요. 아, 오해입니다. 아, 이거는 팬분들과
이제 저는 하나다 해가지고 팬분들이 이제 윗니 닦으시면 저는 아랫니 닦고 뭐 이런 식으로 예? 장난으로 네 진짜가 아니고요 아, 예. 장난으로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놀고 윗니만 닦고 넌 아랫니만 닦는다고요? 네 우리는 하나니까 윗니 아랫니 그렇죠 그렇죠 그렇구나 자 이번 주 추석에 그 특집에 아육대에 나갔을 거 아닙니까 CIX 네, 네 맞습니다 어 뭐 어땠어요? 되게 저희가 유명해서 저희가 이번에 저희 그룹이 제일로 그 어. 팬분들께 이렇게 역조공을 잘했다고 소문이 많이 오히려 나왔어요. 오히려 네. 와 아니 이게 하루 종일 밥을 못 먹었으니까 그죠 아, 가수들이 팬들한테 밥을 뭐 줬나 봐 이렇게 역조공을 네. 한 거죠 네. 뭐 빵이나 뭐 이런 것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뭐 했습니까 아침에 도시락 같은 경우에 진짜 푸짐하게 엄청 많이 들어가 있었고 점심에는 또 이제 1인분에 뭐 제가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1인당 이제 15,000원씩 하는 중식당 중식이요? 네. 하루 종일 응원을 해주니까 네. 그렇죠 이게 하루 종일 저희가 이제 끼니를 해결해드리는 거라 그런 것도 해주고 햄버거도 드리고 우와. 다양하게 중간에 간식도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와 이제 가 있을걸 와 나 CIS 팬할 걸 그러니까 나 CIS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아이 너무 뿌듯했겠다 팬들이 도시락만으로도 다 이렇게 했잖아 아, 오빠들 해준 거야 먹었을 거야 그지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이거는 그런 회사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 사실 이게 저희랑 이제 회사랑 같이 해가지고 아, 같이 하는 거야 네 하는 건데 또 저희는 팬분들한테 아끼기가 싫어가지고 그게 그냥 최대한 우리 팬분들이 저희 힘들게 응원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드리자 되게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드렸었습니다 그렇구나 멋있다, 멋있다. 이제 일방적으로 팬들이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소통하는 거죠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허니제이는 팬들하고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안고독방이 있는데 예? 거기에 안고독방이라고 그 카카오 그 뭐냐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인사드리고 뭐 이렇게 초기에는 이제 그냥 신나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그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5시간까지 한 적도 있고 진짜 노느라고 팬들이랑. 와 근데 소통을 잘하시네. 근데 저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 새벽에 같이 팬들이 나가기도 뭐하고 그렇죠. 가야 되는데 한 명씩 빠져나가기도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 뒤로 조금 자제하고 있어요. 와 잠이 좀 별로 없으신가 봐요, 그죠? 원래 낮밤이 좀 바뀐 편이었는데 아, 요즘에 또 다시 바뀌어서 요즘에는 아침에 눈 뜨고 밤에 자고 하고 아, 있어요. 울뱀이 때 울뱀이었는데 바뀌었다고 네, 잘 됐네. 맞아요. 그렇죠. 우리 허니제 씨가 이번에 그 박재범 씨의 새로운 회사인 모어비전과 계약을 하셨다는, 아, 네 예. 맞아요. 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그 재범이 다음으로 첫 솔로 아티스트로서 계약을 했어요. 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앨범이 그거예요? 네네 오. 맞아요 맞아요. 아 네. 축하할 일이네요. 두 분이 워낙에 또 돈독하시고 그죠? 네, 또 워낙 또 오랫동안 일로 사실 알게 됐지만 이제 워낙 계속 붙어 있고 동갑이고 하다 보니까 완전 찐친이구나. 네, 진짜 찐친이 돼서 사실 막 고민 상담도 많이 하고 사실 그 회사에 계약하게 된 처음 계기도 사실 고민 상담이었어요. 아, 네. 갔다가 야 그럴 바에 고민을 듣다가. 같이 네, 약간 에, 그런 식이 돼버린 거죠. 네. 든든하겠다. 네, 너무 든든하고 씨. 항상 늘 너무 고마운 친구예요. 네. 박재범 씨는 참 인성 참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네, 또 잘 챙겨주잖아요. 또 후배들 잘 챙기고. 자기 사람을 굉장히 잘 챙기고. 그러니까. 네. 허니제이 씨가 우리 박재범 씨는 그 소주 있잖아요. 그 원 소주. 원 소주. 대박이 났는데 허니제이 씨도 맥주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일부러 노린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의뢰가 들어와서 그 뭐지 콜라보로 제가 A2라는 맥주를 냈어요. 해서 A2. 네. 그 세븐브로이라는 회사랑 이제 얘기해도 돼요? 근데? 지금 하시잖아요. 아, 네.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 전에 물어보던 거예요 지금. 아무튼 그 맥주 회사랑 같이 협업해가지고 예. A2라는 맥주를 제가 제작 과정을 다 참여를 해서 네, 그거를 또 컨텐츠로 또 담은 게 있거든요. 아, 그래. 심심하시면 한번 봐주시면 네, 그리고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네, 제가 원래 술주인데 술을 잘 못 먹어서 아, 그래. 처음에 그 맥주를 만들게 된 그 계기도 뭔가 술을 잘 못 드시는 분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술을 만들고 싶다 이런 네, 목적으로 이제 만든 술이거든요. 그래서 A2 한 번씩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네, 가볍게 즐기길 좋아요. 안 그래도 지금
방송놈들이 이런 얘기를 했네. 오늘은 면허 없는 사람이 레이싱 컨셉으로 나오고 술을 못 먹는 사람이 술을 만들고 네, 뭐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못한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예, 그럼. 우리 CIX는 또 노래 말고도 연기에 도전한 멤버들이 많아요. 우리 용희, 진영, 현석. 지금 연기를 활동 중인데 어때요? 용희 씨는 어때요? 저요? 연기도 이제 좀 새로운 분야다 보니까 처음에 좀 약간 긴장도 많이 되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재밌는 것 같아서 더 하고 싶네요. 그래요? 더 하고 싶어요? 계속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맞아요. 하고 싶습니다. 어떤 역할 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사실 이미지가 좀 굉장히 착한 이미지인데 이미지 변기로 악역 같은 것도 하고 싶습니다. 악역 같은 역할? 좋아요. 우리 진영군. 저는 되게 운이 좋게 제가 하고 싶은 약간 그런 스타일의 연기를 했었어요. 그 두 가지가 있었는데 두 가지를 다 해서 이번에는 약간 완전 저랑 전반대인 완전 장난기 엄청 많고 약간 까불까불거리는 그런 캐릭터도 뭔가 매력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 현석 씨는? 저는 지금 이제 학생 전교회장 역할로 웹드라마 하나 찍고 있는데. 교회장? 네. 올린다. 아, 감사합니다. 회장 해봤어요? 회장 저 초등학생 때 해봤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전교회장. 경험 있어. 네, 그때 막 피켓 막 뭐 3만 원 주고 만들고 막 홍보하고 그랬어요. 우와, 그 전교회증 나갈 때 그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저 피켓 만들고. 맞아요. 그랬었는데 저도 뭔가 제 나이 때 어울리는 그런 풋풋한 역할들을 계속 해보고 싶습니다. 눈빛이 배우 눈빛이.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살아있어요. 네. 오, 좋겠다. 전교회장. 와. 왜? 회장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나도 안 해봤어. 우리 그 CIX가 여러 가지 일들은 이제 숙소에서 많이 이루어질 거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다 가위바위보로 정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와, 그래요? 뭐든지. 네. 사소한 거부터 다. 그쵸, 이제 네. 메이크업 받을 때도 먼저 받을 멤버가 가위바위보 지면은 그 멤버부터 먼저 받습니다. 화장실도? 아니요, 화장실은 그건 이제 급한 사람, 급한 사람부터. 배려가 깊네요, 그래도. 배려가 있어요. 아, 동시에 급동이 올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가위바위보 해야죠. 가위바위보 해야죠. 같이 급동, 아니 그게 왔을 때는. 누가 잘하는 편이에요, 가위바위보? 지영이가 머리를 잘 쓰. 노하우가 있어요? 노하우는 딱히 없는데 약간 좀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 약간 기라고 하죠. 그치, 기가 있죠. 그걸로 약간 있어. 누르는 것 같아요. 이야. 멤버들이 뭐 잘 내는 거 보다 보면 통계적으로 볼 때 나오거든. 맞아, 그것도 나와요. 뭐 맞아요. 자주 내고 뭐. 맞아요. 뭘 처음에 냅니까? 이렇게 있어, 정해진 게 있어. 요새 옛날에는 약간 멤버들 먼저 가위를 제일 많이 냈어요. 맞아. 근데 요새는 또 이제 뭔가 보자기로 바뀐 것 같기도 하고. 보자기. 그래서 저는 약간 이걸 한 두세 번 더 꼬아서 생각을 해가지고 냅니다. 한번 해보세요. 좀 다시 멤버들끼리. 자, 기회 싸움입니다. 자,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오! 나중에 이기려고. 승훈이가 이겼네요. 제가 그 숙소 방정할 때 꼴등을 해가지고 혼자 독방을 못 썼거든요. 사실 이렇게 뭔가 이 보여주기식은 제가 지고요. 확실할 때, 확실한 기회가 있을 때 무조건 이기는 편입니다. 그럼 허니제이랑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진영이랑 같이. 그러면 먼저 원하실 건지. 지신 분이 먼저 남의 챌린저를 해주기로. 오케이. 챌린저를 해준다. 저 약간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 물어. 뭐 내실 건지 먼저. 사나이는 주먹. 주먹이요? 네. 사나이세요? 주먹. 들켜버렸네. 주먹이요? 네. 자, 가겠습니다. 오케이.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뭐지? 사나이라서. 네.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거의 가위 같이 내 가위 냈어요. 맨 내 문 앞에 나타나는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배진영 군이 이겼습니다. 역시 사나이는 주먹이네요. 사나이 네. 주먹이네요. 그러면 챌린지를 해주시는 걸로. 네, 그럼요.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입니다. 일단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Here we go. Here we go. 지금 문자를 소개를 하나 해드릴 텐데 용희 씨가 좀 읽어주세요. 한 분이 네네. 되게 화가 나서 화났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 네, 2243님께서 저희 딸이 아육대 가서 CIX 응원하고 왔는데 살쪄서 왔어요. 아직도 안 빠지고 있어요. 책임져요. 뭘 먹인가 했더니 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빠들이 준 거니까 남길 수도 없고 다 먹은 거야. 와. 그러니까 살이 좀 찐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책임져요. 선물을 줘야지. 네, 책임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어머니한테 자 뽑아주세요. 우리 용희 씨 뭔가요? 아이고 이 있으시게 이수 시계
식사하시고 먹었으니까. 예. 먹었 관리 잘하시라고. 정리하시라고. 예예예. 예. 귀한 걸. 귀한 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기억이 남겠네요. 자, 허니제이도 인사해 주시고 이제 우리 CIX도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네, 저 이번에 허니들한테 많이 사랑해 주시고 허니제이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홀리뱅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CIX도. 아, 네. 또 이번에 저희가 458 컴백을 기념해서 또 이렇게 컬트쇼에 너무 나오게 돼서 너무너무 재밌었고, 네, 앞으로 또 저희 458 활동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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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도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오늘 열기도 고생했고요. 아, 항상 와서 많이 배웁니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즐거워요. 예, 오늘 와주신 방청 여러분들, 들어주신 쇼다운 여러분들, 방송 놈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열심히 행복하실게요. 땡큐.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Hello, hello, hello.